그래서 지금 어떻게 뭐 얘기하다 보니까 QR코드 쪽으로 오게 됐는데요. 이게 지금 왼쪽하고 오른쪽이 좀딱 한눈에 봐도 확연하게 좀 다르나 보이는데, 이 부분 이제 조금씩 좀 어떻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거 지금 인디고 디지털 기계 인쇄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도 내가 좀 목소리를 말씀드렸다시피 높이셔가지고 좀 또박또박 말씀해 주시죠. 목소리 약간 높이셔가지고. 그래 잠깐만. 예. 목소리를 좀 높이시가지고 좀 크게 잠깐만. 또박또박 말씀해 주시면은 그러니까 지금 잘 훨씬 들리시나요? 낫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네. 그 사원색이라는 게 청정목 황이잖아요. 이게 황이 예. 있는데 그러면 그 청하고 저하고 1대1 딱 맞게끔 이렇게 빔을 이렇게 저기 그러니까 막그 100분의 1로 쫙 맞춘다고요. 네 가지 색깔을. 예. 이게 맞추는 걸 보고 인쇄라고 했고요. 이번에 이제 우리 테두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앱슨 프린터 같은 경우 테두리가 100이면 그 안에다가 청정목을 막 똑같이 뿌려준다고요. 예. 뿌려주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거칠죠. 예. 네. 그런 그러니까 차이점이 뭐, 있어요. 네. 예. 디지털 인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확하게 잉크가 배분된 만큼 이렇게 찍기 때문에 아주 정교하네요. 네네네, 그렇죠. 반면에 앱슨 프린트 같은 경우는 잉크를 계속해서 뿌려줘야 되기 때문에 네. 뭐 이게 아주 거친 모습을 보이네요. 네, 그럼요. 잉크 자체가 날리거든요. 예. 날리면서 이제 이 토너, 잉크젯 자체가요. 그 예. 내가 이제 앱슨 프린터 하는 그 친구한테 이제 만든 그 친구한테 내가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잉크를 이게 뿌려주는 상태에서 여기가 좀 뭉그러진답니다. 예. 그런 상태를 형성하고 있어서 인쇄하고는 많은 차이점이 생긴다고 그럼 6월 하더라고요. 28일 이제 재검표 인천 연수원 재검표 현장에 가셨을 때 네. 대다수의 그런 투표지가 이렇게 앱슨 프린터 왼쪽으로서 도저히 나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좀 두텁고 정교하게 나왔다. 그런 판단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저기, 의심을 가가지고요. 사전투표에 대해서 의심을 가가지고요. 본투표 망점도 같이 봤거든요. 근데 그 망점하고 똑같았어요. 조시하시고 말씀을 조금 더 풀어 설명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저기, 아마 제가 들었던 바로는 4.7 보궐선거 때 투표할 때 루페를 들고 가셨다는 것이잖아요. 아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6월 28일 재검표 현장에서 말씀하신 게, 네. 제가 들었던 게 정확한지 한번 확인해 주시죠. 전문가님이. 예. 그러니까, 사전투표지, 인천 연수원에서 본 대부분의 사전투표지의 상태가 당일 투표지의 인쇄 상태하고 거의 비슷하더라. 그 말씀이시죠? 예, 그거.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6월 28일 인천 연수원에서 확인된 사전투표지는 마땅히 프린트로 출력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바로 당일 투표지처럼 인쇄된 것이라는 것이 인쇄 전문가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프린트 사전 투표가 막그 QR코드를 지금 다 보고 저쪽에서 이제 본투표에서 도장을 봤어요. 기표 도장 쪽에 봤더니 거의 망점이 또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이렇게, 자, 예, 아주 좀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QR, 사전, 그 6월 28일 인천 연수월의 투표지 가운데는 맨 위에는 기표 도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단에 오른쪽에는 QR코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는 투표관리관 도장이 있는데,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전투표 종지에 기표 도장의 망점과, 그 다음에 QR코드의 망점과, 또 하나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테두리요. 예, 테두리의 망점이 일치하더라는 겁니다. 바로, 거의 거의 비슷했어요. 일치하더라는, 그것이 바로 인쇄된 사전투표지의 중요한 그런, 증거로서 확인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래서 그걸 보고 재단된 부분을 찾아본 거죠, 제가. 재단된 부분 찾아본 게, 인쇄된 것 같아서 재단된 부분을 찾아봤더니 여백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요. 거의 이제 재단을 하다 보면 거의 5mm, 5mm가 거의 똑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 좌가 2mm 작은 것도 있고, 2mm 작은 것도 있고, 어떤 건 뭐, 한 2mm밖에 안 나오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게 전형적으로 재단할 때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자, 여기는, 네. 다시 또 제가 이제 그 지금 우리가 통역, 동시 통역을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40년 경영 인쇄 전문가분이 6월 28일 인천 연수구에서 사전 투표지에 기표 도장과 QR코드와 테두리를 보고 아, 이게 프린트된 것이 아니고 인쇄된 것이라는 그런 심정을 굳힌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살펴보셨는가 하니까 재단 상태를 보니까 좌우 여백이 예상대로 프린트는 일치하는 건데 인쇄된 것은 좌우 여백이 틀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더 확인을 했다는 거죠. 조슈아 씨 맞습니다. 말씀을. 네, 제가 이해하기로는 잠깐 좀 띄우면서 이제 얘기를 할게요. 이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 이 칸에서 이 표 테두리에서 왼쪽 여백하고 오른쪽 여백 이거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 표에 아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거 뭐 들쭉날쭉한 게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게 이제 앱선 프린트로 쓰면은 그 록킹인가 하는 그런 기능 때문에 좌우 여백이 크게 일치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제가 그때 거기 참관하신 분이 그 장관님이신가요? 그 저기 아니 그 무슨 엊그제 어저께인가 방송하신 분 있으시잖아요. 그, 저, 중장님. 김형철 전 예비역 공군중장님, 예.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시 주신 것이 그 앱선 프린터 그걸 납품하신 분이 거기를 노킹에 거기를 완전히 고정시켜 갖고 나오게끔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백이 왔다 갔다 않게끔 고정을 시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저는 더 확신을 가졌죠. 그런데 사실 뭐, 롤 용지를 우리가 장착을 하게 되면은, 롤 용지가 쭉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번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모든 종류의 프린트는 좌우 여백이 균일되게 유지되게끔, 락킹, LOCKING, 락킹 시스템이라는 것이 장착돼 가지고, 웬만해서는 좌우 여백이 다를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인쇄물 같은 경우는 재단기, 절단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좌우 여백이 비뚤어지고 한쪽은 넓고 한쪽은 좁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와 같은 투표지가 상당히 많은 수가 바로 6월 28일 인천 연수홀에서 발견이 됐고 그것은 대부분 위조 투표지로 우리가 간주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게 이제 그 재단 그 저는 투표지를 보면요, 그 잘려진 면을 보면 확실히 알수 있거든요. 저 재단은 언제까지 지금까지 한 40년 동안 뭐 인쇄하고 재단하고 다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확실히 알수 있는데, 그거보다도 더 확실한 거는 그 재단된 부분이 약간 1mm나 1mm씩 차이 나는 거, 0.5mm, 1mm씩 차이 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종이를 쌀 때, 재단기에서 올려서 쌀때 바람이 들어가거든요. 공기가 들어가서 아무리 정교하게 잘린다고 해도 조금씩은 다 차이가 납니다. 가운데 거 아니고는. 네. 그래서 제가 그거는 해석한 거는 확실하게 지금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되게 재단이나 절단을 할 때는 몇장 정도로 쌓아놓고 하십니까? 지금 150, 만약에 저게 뭐 155조면은 한 800장, 700장, 요 정도, 800장 정도 예, 이제 800장, 700장 정도를 쌓아놓고 이제 그 절단하는 기계를 가지고 쫙 이렇게 내리치게 되면은 그 절단되는 면이 우리 일반인이 볼 때도 약간 우둘투둘 우둘투둘 해가지고 아 이게 인쇄된 것이 아니고 아 이게 프린트된 게 아니고 인쇄된 물건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면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